몹시여 갈 수가 없네. 길을 닦아라, 관가를 지어라. 고리대금만이 그들의 관심, 호가호위하는 골수령들. 그를 모르니 송사가 모여, 그를 모르니 상소가 모여. 이 나라 이 땅의 백성 핏바람 우리는 저들 파리 파소서. 이 외침이 들리오리까, 이 백성이 죽어가는 소리. 이 함성이 들리오리까, 우리의 고통 헤아리소서. 그를 모르니 송사가 모여, 그를 모르니 상소가 모여. 이 나라 이 땅의 백성 핏바람 우리는 저들 파리 파소서. 힘이 들리오리까, 이 백성이 죽어가는 소리. 이 함성이 들리오리까, 우리의 고통 헤아리소서. 봄이 와도 파도 할 수가 없네. 빼앗기를 쏜 기어버린 전당, 지친 몹시여 갈 수가 없네. 길을 닦아라, 관가를 지어라. 문저높다 그들의 것, 호가호위하는 고을수령들. 고리대금만이 그들의 관심, 호가호위하는 고을수령들. 죽여질 놈들. 소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혜원입니다. 그래, 그곳은 편안하십니까? 시간이 참 많이 흘렀지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스님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요. 그때의 스님은 정말 젊고 총명하시고 꿈을 향한 의지에 불타 있으셨지요. 스님께서 남기신 업적이 아직도 조선 왕실의 원찰인 이곳 북천사에 살아 숨쉬며 평온한 기운만 감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님께서 우리 문자로 원해한 불경을 읽으며 독송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소녀도 이제 스님이 보고 싶어 스님 곁으로 가려나 봅니다.
언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가 아버지 대신 다 할 거구만요. 수성아. 네, 언니. 아버지가 욕심을 부리다 있게 된 것이지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서 있게 된 것은 아니요. 알겠냐? 지도 다 알아요, 언니.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그런 욕심 누구나 다 부리는 것이요. 불쌍아, 내 새끼. 언니! 진우 하나도 안 불쌍해요. 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언니 모시고 반드시 고향으로 꼭 돌아올 거구먼요. 그래요. 언젠간 반드시 돌아올 거구먼. 암, 문전독답 찾아야지. 그럼요, 언니. 지한텐 아직 많은 날이 남아있으니까요. 우리 수성이 때문이라도 이 엄니는 열심히 살게요. 어린 자식 젖 먹이고 지아비 옷 깊던 정든 집 잿빛 되어 날리니 이 마음 누가 언니! 지가 언니 다리도 꼭 고쳐줄 거구만요! 남은 건 한 그루의 눈물과 타버린 안주의 채 살가웠던 삶의 흔적 잊고 가리라 나는 가리라 또 다른 내 막다른 길목 가는 길에서 어디로 가나 어디에 있을까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길 산 너머 태양이 희망되어 어둠을 뚫고 길을 밝히니 나 이제 가리라 이별의 아픔 스치는 바람 다 던져버리고 지나가는 구름 뜻대로 펼칠 수는 없지만 내 품은 뜻 위에 가리라
그날이 기다리면 모든 아픔을 묻어두고 첫 태양이 지기 전에 나에게 꿈을 따라 나는 가리라.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떠나신다니요? 이해해 주세요. 마음에 품은 뜻을 펼치려면 지금 떠나야 됩니다. 도련님은 제가 살아가야 할 단 하나의 이유였는데 이렇게 떠나시면 저는 어떤 이유로 살아야 합니까? 혜원에게는 많은 인생의 나날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즐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보잘것없는 내가 혜원이 살아갈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도련님이 바라시는 그 꿈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많은 학문을 섭렵하여 혼란스러운 이 나라 조선을 구하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지금 떠나야 됩니다. 그럼 도련님의 그 꿈 제가 돕겠습니다. 함께 따르도록 해주십시오. 아니 돼요. 거칠고 험난한 길이 될 것이에요. 부릴 사람도 없이 여자의 몸으로 어딜 따른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거두십시오. 도련님에게 전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인가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포기한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도련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찾아야 할 운명. 당신의 그 마음 나도 알아요. 다만 여기서 우리 함께 그 뜻 이어갈 수 없나요? 내가 머물 곳 여기도 아니고 내 곁도 아니죠. 나의 운명 내 어찌 모를까. 하늘이 내린 나의 길 서로 다른 운명 난 기다릴래. 만났지.
원하는 바 꼭 이루시길 부처님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수송아. 예, 스님. 떠날 체면은 다 되었느냐? 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혜원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난 너의 결심을 응원한다. 꼭 원하는 바 이루기를 기원하마. 예, 스님. 수성아. 예. 금강이 무엇이더냐? 예, 스님. 모든 존재는 공무아로 끝나는 것이며 금강처럼 단단한 번뇌의 갈등을 지혜로 풀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스님. 그렇지, 잊지 말고 끝까지 지키도록 해라. 혜원이 걱정은 말고.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 그럼 몸 조심하십시오. 그래. 도련이, 안 돼요, 도련이, 도련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혜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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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원아. 아이고, 수송이의 뜻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그분의 뜻을 막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라면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것이야. 그렇지만 도련님은 저와의 혼인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고운 빚 한 번 받지 못하고 자란 나를, 그 죽은 내 친구를 대신하여 너를 키우면서 나는 다짐했었다. 널 내 친딸처럼 키우겠다고. 이제 내가 네 애비지 않느냐? 그러니 이 애비의 말을 따라다오, 혜원아. 응? 스님. 아이고. 이보게, 그 자네가 문자를 연구한다면서. 그 아무리 학문이 출중하다 해도 출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자네가 그런 사람이라지? 자네가 판단할 게 아니네. 기생이랑 불충한 짓을 저지르다 쫓겨난 죄인이 자네 부친 아닌가? 군사가 병영을 이탈하여 기생이랑 놀아하다가 쫓겨난 죄인의 자식이 어찌 출세할 수 있겠는가? 안 그런가? 그건 아버지가 지은 죄이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닐세. 나와는 상관없는 일네. 당장 비키게. 그 애비의 그 자식 키는 못 속이는 법. 이제 그만 성균관을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야, 아유, 그 너 같은 놈이랑 함께 수학하면 내 앞길까지 망친단 말이야. 어? 꺼져 임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당장 비켜. 비켜. 네가 비켜 임마. 꺼져라. 어? 이 주제를 알아 임마.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까?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나의 미래 그냥 기다려야 하는가? 따라가면 되는지 대답해다오 대답해다오 할 수 없는 나의 세월. 이 끝은 어디 대답해다오 할 수
없는 나의 미래 주저하고 살아가면 물러서지 않고 걸어가면 알게 되느냐 찾게 되느냐 알 수 없는 나만의 운명 나의 세월아 혜원아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불길한 꿈을 아무래도 도련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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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무슨 일 수성이는 강한 사내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에는 더 강하고 무자비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절대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래도 그러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끝까지 잘 해결해낼 거야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하지만 도련님을 사모하는 만큼 너무 걱정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네가 강해져야지 이렇게 약해져서 계속 울고 이러면 오히려 수성이한테 해가 될 것이야 제가요? 제가 도련님께는 해가 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수성이도 중어지만 나한텐 혜원이 네가 몇 배는 더 소중하단 말이야 이 애비맘을 그리도 모르겠니? 죄송합니다, 스님. 도련님은 제 인생 전부였으니까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세상 가장 귀한 하나뿐인 기억 그대 단 한 사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나라에 있듯 찾을 수도 없어요 당신의 품은 뜻 펼쳐 세상에 이름 퍼지면 찾을 수 있나요? 만날 순 없지만 알 수 있어요 그대 단 한 사람 가슴에 품을 이 세월이 이 늦은 밤에 무얼 하고 있어요? 잠시 생각 좀 하고 있었는데 잠깐 앉을까? 왜 그렇게 웃어? 아니요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서요 그때? 도련님 처음 만났을 때요 아... 늦은 밤 절 근처 숲속을 헤매다 갑자기 나타난 산짐승에게 해를 입을 뻔했을 때 도련님이 저를 구해주었잖아요 저는 그때 놀란 마음도 잠시 이렇게 용맹하고 멋진 대장부가 절 구해주었다는 생각에 들떠서 두근거렸어요 그렇지만 도련님은 저에게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큰 처자가 어찌 혼자 경망하게 맹수들이 들끓는 산속을 혼자서 헤맨단 말이에요 저 역시 당황해서 말했죠? 구해주신 건 감사하오나 말씀이 무례하오 맞아요 그랬었죠 그땐 뭐 이런 당돌한 여자가 있냐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든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된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도련님은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어요. 나도 언제나처럼 혜원에게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림처럼 수놓은 산월이 꽃 피는 시절 그 속에 그대와 나 산새들 지저귀며 봄산을 울리고 시원한 바람 따라 떠나가는 마을 깊은 산빛 깔린 귀 여린 가지 산새들 오밀고 계곡의 맑은 물 예, 아직 안 오셨습니까? 예, 아직 다들 안 오셨습니다. 언제 오시려고? 박 스님들! 예. 신미 승려가 제안하길 우리 승려들끼리 새로운 문자를 사용하자 하십니다. 새로운 문자라면 어떤 문자를 사용하자는 말이오? 문자라면 한문이 전부인데 그 이국의 문자라도 배워서 쓰자는 말인가? 이 나라가 유교 중심으로 치닫고 있으니 이러다간 정말로 사찰이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신미 스님의 말을 빌리자면 양반들만 한문을 알고 있으니 한문을 모르는 서민들도 불교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뭐라? 그러니까 양반들만을 위한 불교가 되어선 안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서민들도 읽을 수 있는 우리 문자로 경전을 만들자는 겁니다. 신미 승려 말대로라면 우리 문자가 있었다는 말 아니오? 신미 스님의 말을 또 빌리자면 고조선이 전한무제의 침략으로 망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문자가 있었답니다. 천민들 중 많은 이들이 아직도 그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전한무제라면 지금으로부터 1500년도 더 넘는 때가 아닌가. 그때의 문자를 아직도 쓰는 자들이 있다고? 여태 뭐 들으셨습니까? 제 말이 아니오라 신미승려의 말이옵니다. 아니 근데 신미승려는 왜 여태 안 오는 거요? 그럼 제가 모시오겠습니다. 예. 해라 화를 삭히십시오. 스님. 그래요. 네. 자, 이게 제가 찾고 있는 우리 고대의 문자입니다. 아니, 이것이 정말로 우리 문자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문을 모르는 서민들 사이에선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문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문을 우리 문자로 바꾼 것입니다. 똑같이 독송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함께 독송해 봅시다. 좋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학주야. 아냐 와라를 다시
이게 무엇이오? 문자입니다. 문자? 어느 나라 문자란 말이오? 우리 문자입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문자는 한문입니다. 한문은 한나라의 문자이지 우리 문자가 아닙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오? 예, 온전합니다. 대군, 승이 어찌 대군께 거짓을 아뢰겠사옵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우리 문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선은 우리 문자를 한나라에 빼앗기고 한문을 받아들였죠. 불행한 우리 과거의 역사. 이 잃어버린 문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스님이 찾아낸 것이오? 지금 1500년 전 우리 문자를 찾고 있는 중이옵니다. 중이 스님인 건 나도 알고 있어. 아이고 참. 저 대군. 대군께서 우리 승들이 문자 찾는 것에 도움을 주신다면 우리 승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문자를 한번 찾아봅시다. 좋습니다. 찾아라 처음엔 경전 단군의 문자 한문이 빼앗아가 우리의 문자 전쟁으로 뺏기고 잃어버린 우리의 문자 찾아내리 1500년 전 우리의 것 단군의 문자 찾아라 1500년 전 우리의 문자 최초의 우리 문자 최초의 이끈 작동돼서 가마득한 옛날 예령 우리의 문자 최초의 그 아름다운 세상이로 문물과 예 시작된 단군 조선의 문자 찾으리라 찾아내리라 들이 돌려본다는 새로운 문자란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아바마마. 이것을 비밀리에 돌려보았다. 전하, 그것은 간승들이 억불 승유를 획책한 일이옵니다. 죄가 크니 엄히 다스리시어 뿌리를 뽑으셔야 할 것이옵니다. 이것은 뿌리를 뽑을 일이 아니라 뿌리를 찾아야 하는 일이거늘. 전하, 신이 생각건대 그 문자는 간승들이 반역을 꾀하기 위한 비밀 문자가 분명하옵니다. 죄를 어미 다스리시옵소서. 아바마마, 신미가 말하길 그 문자는 1500년 전 빼앗긴 문자라고 했사옵니다. 뭐라? 1500년 전 빼앗긴 문자? 전하, 신미승을 잡아왔사옵니다. 신미는 가까이 오라. 승신미, 전하께 인사 올리옵니다. 이 문자가 1500년 전 전한무제에게 빼앗긴 문자라는데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승려들에게 이 글을 가르치고 한문을 모르는 인민들에게 이 글을 가르치고 있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인민들이 글을 모르니 인민들이 쉽게 알고 읽을 수 있도록 우리 언문으로 불경을 가르쳤을 뿐이옵니다. 우리 언문으로 불경을 가르쳤다? 인민들이 쉽게 이해하더냐?
그러하옵니다. 어디까지 찾았느냐?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옵니다만 명나라와 그 변방의 나라를 방문한다면 흩어진 우리 문자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그렇다면 가야지. 우리 문자를 만드는 것은 짐의 오랜 수건이니라. 예, 전하. 우리의 문자 감춰온 소망, 이룰 수 없던 멀기만 했던 꿈. 우리의 문자 누구나 쉽게 읽을 수도 쓸 수도 있는 모두를 위한 희망. 세상의 모든 위대한 민족이 가진 말과 글, 우리의 글이 썼나 너희의 지켜내지 못했는가. 찾으리라 지키리라 이뤄내지 못했던 꿈. 우리의 문자. 우리의 문자 간절한 소망, 이룰 수 없던 멀기만 했던 꿈. 우리의 문자 누구나 쉽게 읽을 수도 쓸 수도 있는 모두를 위한 희망. 세상의 모든 위대한 민족이 가진 말과 글, 우리의 글이 썼나 너희의 지켜내지 못했는가. 찾으리라 지키리라 이뤄내지 못했던 꿈. 우리의 문자. 자네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네만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고 싶다면 돌리게. 머리칼은 불자라듯 하는 것이니. 도련님의 뜻을 돌릴 수 없듯 제 마음 또한 이미 돌이 되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내 중에 하필이면 내 자식이었던가. 인연이라는 것이 맺으면 넝쿨 마냥 뻗어오르다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련님의 눈은 그런 인연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말하는 것이 들리든가? 볼 때마다 들렸지요. 연니지라는 말이. 인연이라는 것은 본 뒤 사라지는 것이네. 상념을 버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찌 상념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날 찾아온 것은 내 자식을 기다리겠다는 뜻 아닌가? 아닙니다. 하늘 아래 함께 있는 것만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때 그 마음 곁에 남은 상념들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다가올 상념들은 버릴 수 있는 것들이지요. 이곳에서 도량할 수 있도록 받아주십시오. 불보듯 뻔한 일이지만 내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고맙습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 스님. 오늘은 또 무슨 일인가? 또 동냥하러 왔는가? 동냥이 아니라 보시 좀 하시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혜연아. 아니 뭐 하십니까? 배고프다니까 얼른 보시 좀 해주세요. 아이고. 하늘 아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 말은 자네의 운명인데 내 뱃길에 노를 저어갈 모양이네.
찾은 문자 기억. 이 문자는 하늘을 뜻하는 기억이라는 자모의 첫째요. 초성과 종성으로 쓰이는 문자죠. 자, 가. 가. 구. 구. 잘하셨습니다. 제가 찾은 문자 니은. 이 문자는 땅을 뜻하는 니은이라는 자모의 둘째 열시다. 자,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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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제가 찾은 문자, 디귿! 이 글자는 땅과 하늘을 합친 디귿이라는 자모의 셋째 열시다. 두! 두! 다! 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찾은 문자, 리을! 이 글자는 땅과 하늘을 잇는 리을이라는 자모의 넷째 열시다. 자, 루! 루! 라! 라! 잘하셨습니다. 스님! 자네 행동은 번개와 같으니 내 감동받지 않을 수 없겠구나. 다들 인사하시죠? 제게 법명을 지어주신 득통 함어 화상 스승이십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신미와 뜻을 같이 한다니 다들 수고가 많소이다. 부끄럽사옵니다. 복천사에 머물면서 새로운 문자를 찾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것이 열애의 마음인데 소승이 오고 갈 것은 없사옵니다. 그런가? 승은 전하의 명을 받들어 우리 문자를 찾기 위해 변방을 둘러보고 왔사옵니다. 잘했다. 그랬구나. 내 신미가 있으니 부처의 마음을 얻은 것과 진배없다. 승 부끄럽사옵니다. 천하. 천하. 득통도 와 계셨구려.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그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승승이 계시고 내 훌륭한 스님이 있으니 내 평안하지 않겠소이까. 다행입니다. 수고했어. 자, 조세한 내용을
짐에게 소상히 아주 소상히 말해보시오. 우리 조선의 문자는 이미 은나라 한나라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문자로 손이 닿지 않는 명나라와 명나라 변방의 나라를 지나 대승경전의 본말을 사용하는 인도의 변방까지 뻗쳐있다고 합니다. 이 북으로 갈수록 아직 우리 고조선의 문자를 사용하는 자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합니다. 총승이야말로 인민을 이롭게 하고 나라의 근심을 덜어주는 진정한 우국이세로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제부터는 문자를 제정함에 있어 문무 백관은 물론이고 모든 이들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문자의 언어는 집현전 학자들과 논하고 성음은 음률에 통달한 박연과 논하면 될 것이다. 아, 그런데 어떻게 28수로 문자가 이루어졌는지 참으로 신기하구나. 예, 전하. 우리 조선의 문자는 초성과 중성 모두 이 칠음과 사성을 중시로 한 28수의 별자리와 같사옵니다. 그래, 뜻을 아주 잘 헤아렸도다. 종승이야말로 진정한 해각존자로다. 아, 종승이 주석하는 곳이 속리산 어디라고 했더라? 복천암이옵니다. 맞아, 복천사. 내 복천사를 조선왕실의 원찰로 삼을 것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저 우리 문자 독송을 들어보시겠사옵니까? 우리 문자 독송?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 엄문창제는 불가하옵니다. 엄문창제는 불가하옵니다. 그렇게 외쳐서 목에서 피를 토하겠느냐? 더 세게 외쳐라. 전하, 아니 될 말, 쌍마름 문창제라니 우리 사대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네. 택도 없는 말, 문자를 나눴으라니 천민과 함께 어찌 같은 글을 써. 근본도 모르는 해괴망측한 문자, 근본도 없다니 아니요 망측한 문자 아니라오. 어문을 막아라. 아니 되옵니다. 어문을 막아.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상놈들의 말, 상놈들의 말이 아냐. 해괴한 문자 몽땅 찍어내 버리세. 아니 되옵니다. 도대체 편할 날이 없네. 백성이 먹일래 고관대작을 위해야지. 천안이 천한 것들에게 문자가 가당 기나한 것이옵니까? 그래, 마음대로들 떠들어라. 나는 내 나라 문자를 쓸 것이다. 근본도 모르는 해괴망측한 문자, 근본도 없다니 아니요 망측한 문자 아니라오. 업문을 막아라. 아니 되옵니다. 업문을 막아.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상놈들의 말, 상놈들의 말이 아냐. 해괴한 문자 몽땅 찍어내 버리세. 아니 될 말. 스님, 소승 왔습니다. 오늘은 보시할 곡식 없습니다. 오늘은 곡식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일로 와봐. 인사시키러 왔습니다. 보살이 또 바뀐겨? 아, 여기 오늘이 처음인데요. 지가 몇 번째인가요? 세 번째예요. 이제 생사람을 다 잡네 그래. 아이고. 사람이요, 중이요. 뭔 질문이 이렇게 요상이요? 어차피 지는 집도 절도 없는 몸이니까 몇 번째이건 상관없어요. 집도 절도 없다고 몸을 함부로 하면 쓰나? 지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구먼요.
사람이요, 여자요, 아이고, 보살이요. 아이고, 보면 몰라. 보살이지. 여자도 됐다가 보살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그렇게 살지요. 그 우리 스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소? 지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가만히 놔두질 않는구먼요. 아니, 언제는 다른 세상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시더니만 다른 세상 가서 살면 되지 어찌 이 세상에서만 살려 하시오? 탐욕이오? 아이, 그럼 지금 나 자신을 살생이라도 하려는 거야 뭐야? 스님, 제 말은 그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얼렁뚱땅 대강대강 살 것이면 가만히 듣자 다른... 듣자 하니 그럼 시방 지보고 혼자 살란 말이여요?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도움을 받아 나왔지만 갈 때는 혼자 가는 것이네. 시방, 지 혼자 가라고요.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나 죽으면 자네 혼자 잘 살란 얘기요. 아니, 이제 겨우 남자 만났다 좋아했는데 시방, 내 남자 보고 죽으란 말이에요. 아이고. 이보시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네. 보살님 얘기 듣자 하니 이제 스님도 파괴승 돼버렸구만. 다 내려놓고 남자로 살 겁니다. 이젠 내 남자 되었구만요. 비록 혼사는 못 치르지만 축하는 해주셔야 해요. 그래도 전 양반이 제일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한다 해서 찾아온 것이구만요. 스님, 지가요? 시상에서 제일로 다 바느질을 잘하는구만요. 아이고, 일 좁으셔요. 먼저 와줘서 아주 고맙구만. 앞으로는 제일 먼저 안 와도 되니까. 아니, 뭐 안 와도 되니까. 절은 어찌했어요? 절은 무너졌어. 아이고, 여기서 살려고요. 여기가 무슨 사랑방인 줄 아십니까? 아우, 애 떨어질 뻔했네. 아니요. 아니, 그래도 그 난 그 회원수님 데려다 수양딸 삼아서 키워준 사람이잖아. 그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지. 난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도 관세음보살. 회원아,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라고 싸게 가서 군불이나 짓지. 스님. 알겠구만요. 군불은 지들이 지필 테니 스님은 푹 쉬셔요. 아이고, 어딘지 알고 그렇게 뛰어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 스님,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 수성이가 우리 문자를 찾아서 만들어서 그 해각존가? 그게 됐다고요. 그 하모, 무학, 지용, 나옹 이런 대사들 같은 거 신미대사가 됐다고요.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아이고, 못 쳐요. 싸게 군불 떼야지요. 그래요. 얼른 가자고. 스님의 말을 듣고 기뻐해야 할 마음이 오히려 슬픔만 올 참묘하구나. 어문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한 일이며 창조하시는 지혜 또한 천구에 뛰어나시나 신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어 상가 말씀드리오니 성지하시옵길 바라옵니다. 전하,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지성스럽게 명나라를 섬기고 변함없이 제도를 받아들여 관례를 따랐는데 이제 그를 같이 하고 법도를 같이 하는 때에 언문을 만드신 것은 보고 듣기 참으로 놀랍사옵니다. 이제 따로 언문을 만드는 것은 중국을 버리고 스스로 이적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향기로운 영향을 버리고 새똥글을 취하미오니 이어지 문명의 큰음절이 아니겠습니까? 언문은 오로지 초원의 상말을 쓴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기회에 지나지 않아 학문을 방해하고 정치에 이익이 없사옵니다. 형벌의 공평성은 형벌 관리에 있고 말과 문자가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옵니다. 언문으로서 옥사를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은 신들이 생각한데 옳은 것 같지가 않사옵니다. 제왕께 묻고 헤아려 어그러지지 않고 명나라의 상과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며 백세라도 성의를 기다려 의혹됨이 없는 연우라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옵니다. 감히 한몫할 수가 없어서
삼가 깊은 마음을 다하여 우러러 주상전하의 은총을 바라옵니다. 자네들은 말이오, 음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글에 위반된다 하였는데, 이 사람들아, 설충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은가? 안 그런가? 전하! 이두 문자가 인민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면 나 역시 언문을 가지고 인민을 편리하게 하려 함이야. 자네들이 운서를 아는가? 사성 지름의 자모가 몇이나 되는지 아느냔 말이다. 최대감 말해보시오. 황공하옵니다. 모르면 창피한 줄 알고 배워 배우란 말이오. 전하!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아니하면 누가 이를 바로잡을 것인가? 최말리, 자네가 바로잡을 것인가? 아니면 정창손, 자네가 바로잡을 것인가? 전하! 어찌 신들의 충심을 헤아려 주시지 않는 것이옵니까? 전하! 어찌 신들의 충심을 헤아려 주시지 않는 것이옵니까? 언문 제작을 중단하여 주시옵소서! 언문 제작을 중단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엔 제작을 못할 일이 없다 하더니만 이제 와서 불가하다. 정창손, 자네는 삼강 행시를 반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신도 효녀도 열녀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느냐? 니놈이 정녕 나를 비웃는 것이더냐? 여봐라, 당장 이놈을 파직시키도록 하라. 전하! 전하! 또한 말 바꾼 놈을 국문하여 말 바꾼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라. 전하! 이런 건방진, 감히 나를 방해하려 들다니. 한글 창제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미승에게 총승 판교 선종을 제수한다. 우리의 문자를 찾았답니다. 아, 그려. 그 이끄님하고 스님하고 짝짝 고개갖고 반성된다. 저기 스님 들어오신다. 어? 스님 아이고. 스님 네. 스님 아이고. 스님 문자 읽을까? 가나나 가마사 얼씨구 좋다. 소중한 우리의 글 가야 걸어 보면 무교금이 얼씨구 좋다. 가야 걸어 보면 무교금이 얼씨구 좋다.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글 남불의 이치를 남겨준 문자 남들의 것이 아닌 소중한 우리의 글. 길고 서러웠던 시절 이제는 지나갔네. 우리네 억울한 이야기 글이라도 써낼 수 있는 시절 왔네. 가나다 가마사 얼씨구 좋다. 나자차타 가파 절씨구 좋다. 이제 기운 차리고 일어나셔야죠. 자식 얼굴 보고픈 마음 억누르며 지금껏 견디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오랜만에 바깥 바람 쐬니까 좋구나.
갈 때 가더라도 대사가 된 우리 장남 화상은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질 않는구나. 아유, 앉으십시오. 아유. 혜원아. 예, 스님. 우리가 이 송리사 남자에 들어온 지도 벌써 30년이 흘렀구나. 그동안 며느리 아닌 며느리가 되어 비고로 사는 너를 보면 네, 가야 할 길도 맴이 편치는 않구먼. 소승이 택한 길이옵니다. 어머니 소리가 듣고 싶다, 너에게. 어머니. 어머니. 고맙구나. 우리 수성이가 지아비가 되었더라도 잘 살았을 것을. 제게는 지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응? 어머니 모시고 있지 않사옵니까? 생각해보니 그렇구나. 간밤에 꿈자리가 융한 것이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마음을 비웠는데도 경계하는 것이 자식은 자식인가 보다. 소리 없이 내린 비 서는 기운이 폭천함이 감싸고 불쑥 귀뚜라미 우네. 거거가 아니라 가갸거겨. 가갸거겨. 그렇지. 고교 구교. 고교 구교. 자, 스님들, 이 구구는 닭 모이 줄 때 하는 소리이고.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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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 그렇지. 자, 고교 구교. 고교
어딨어? 아야오요요유유. 아, 아, 어, 어, 야! 스님, 형님. 아, 수원아, 그간 만강하셨습니까? 아우가 이렇게 건강한데 나 또한 당연한 일이지. 저 학조는 스님들을 모시고 승방에 가 계시지요. 예, 스님. 가시지요. 들어가시오. 저희가 재미로 보실 때가 아닙니다. 어머님 소식은 가져왔느냐? 아직도 법추사 주변에 작은 암자에서 비군이로 계신다 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천사에서 형님을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헌데, 헌데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해원보살님이 아직도 어머니를 보살피고 계신답니다. 해원이? 예. 아직 예정을 피우지 못한 모양이다. 아닙니다. 그때 해원보살님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구니가 되어 우리를 대신해 어머니를 보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붉은 화로 속에 떨어진 한 송이 눈과 같았던 우리 인생, 질긴 생명 모진 세월, 살자고 살아온 인고의 날, 돌고 돌아 다시 오는 봄날 마냥 간절한 바램 꽃 피듯 이루어지리라. 욕망도 탐욕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등 위에 살아온 길 보려하지 않고 찾을 수 없는 고독한 아지랑이, 보려하지 않고 찾을 수 없는 진실을 기다리니. 수원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성을 다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 하였어. 말없이 티없이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예, 형님. 그리고 이건 수양 대군에게 전달할 아주 중요한 서찰이다. 너가 한명이한테 전해주도록 해라. 형님! 총순께서 보내신 서찰이옵니다. 간신들이 권세를 희롱하고 군사와 백성을 돌보지 않아서 원망이 하늘에 닿아 있다. 저들이 군상을 무시하고 간사하게 안평대군에게 붙어서 장차 불귀한 짓을 도모하려 한다. 내 깊이 생각해보니 간당 중에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김종서이다. 비밀리에 내가 직접 역사를 거느리고 김종서의 목을 벨 것이다. 그대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대군,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했습니다. 대군께서 나라의 안일 위해서 일으키시는 일인데 신들이 어찌 구구하게 저리를 따지겠습니까? 우리를 지지하는 세력은 이미 성하고 드러나지 않은 재앙은 임박하였습니다. 서둘러 중신 열사가 대의를 분발하여 간신들을 폐없애고 총사를 편안히 해야 할 것이옵니다. 충과 효에는 두 가지 이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들은 대군의 효를 따를 것이며
사직을 위해 운명을 맡길 것이옵니다. 부디 뜻을 이루소서. 이래도 쫓는 일과 거스르는 일이 있사온데 쫓는다면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의견이 통일되지 않더라도 어찌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대군께서 먼저 일어나시면 따르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옵니다. 군사를 징집하고 작전을 펼칠 때 해가 되는 것은 이럴까 저럴까 결단 못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지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면 일은 다 일그러지고 말 것입니다. 신들은 대군의 효를 따라 운명을 맡길 것이옵니다. 부디 대군의 뜻을 펼치시옵소서. 장부가 죽으면 오직 사직을 위해 죽을 뿐이다. 지금 이 내 한 몸에 종사의 흥망이 달렸으니 내 운명은 하늘에 맡긴다. 충! 충! 자, 스님. 스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소인 한 명에 인사 올립니다. 어연 일이냐? 영감이 총승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영감의 생각을 그 누구보다 총승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승이 아니면 안 됩니다. 부디 영감을 만나 주십시오. 영감께 갈 수 없다고 전해라. 내 서둘러 언해를 마치는 대로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 누구를 말입니까? 너는 알 필요 없다. 왜 당소 그 입 조심하라고 일렀잖느냐? 여기가 뒤지면 안방이 줄 아느냐? 죄송합니다. 허나 정난의 1등 공신은 그 누구보다 총승이십니다. 총승께서 영감을 도와 지금까지 순항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멀리하시면 어찌합니까? 그건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영감이 원해서 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러면 전하 수호는 이제 어떡합니까? 어떡하긴 뭘 어떡하냐? 영감이 너희들을 해치는 일은 곧 나를 해치는 일이다. 내 떠나기 전 영감은 만나 뵙고 갈 것이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했습니까? 목이 마르니 물이나 한 사발 주시오. 승진은 물을 올리도록 하라. 예, 스님. 해각 존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승 도움이 아니오라. 다 영감의 은덕이시옵니다. 해각 존자를 왕사로 모시고자 함은 이 수양이 큰 뜻인데 섭섭합니다. 승이 영감의 뜻 거절하는 것 아니오라. 더 큰 세상을 위해 제 갈 길을 갈 뿐이옵니다. 그럼 왕사가 되시오. 더 큰 세상을 이루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군, 이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하고 호랑이는 산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옵니다. 중은 절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절이 싫어서 떠나는 중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 대군, 승이 불자로서 대군 곁에 머물면 조정이 평화로울 수 없으며 인민들에게 이루지 못할 것이옵니다. 승에 공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기 있는 아우와 한 명애가 1등 공신입니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도와드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청도 복천사에 어머님이 살아계십니다. 복천사! 스님이 오지 않으면 제가 복천사로 갈 것입니다. 그리움은 지나가는 것, 세월이 있게 할 것입니다. 언해는 잘 되어가는지요? 예, 이 언해를 끝마치는 대로 인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장원대항의 유지를 받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수호는 이제부터 나를 도와 경전을 언해하도록 하라. 만국하옵니다, 영상대감. 저는 해각존자가 주석하는 복천사를 조선 왕실의 원찰로 삼고 해각존자를 국사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먹은 제 뜻 꺾을 수 없습니다.
험난했던 지난 시절 수많은 아픔 속 나의 운명 그 안에서 지켜내야 했던 내 꿈 뜻이 있기에 견딘 날들 사랑과 욕망 모두 다 버리고 살아왔던 인생 힘들 때면 떠오른 어머니의 얼굴 수없이 맺은 인연 다 버리고 나는 가리 홀로 거슬러 온 길 험난했던 나의 인생 돌아가리라 찬란하게 빛나는 저 하늘의 별처럼 나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리 무정하고 모친 세월 나는 걸어가리 그것이 나의 숙명 참으로 오래간만이구나 어느새 나무들이 저렇게 무성하게 자란 걸 보니 누이신지요? 소승이 잠잘 곳을 찾고 있는데 잠시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스님이 머물 방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보시다시피 이곳은 조그마한 도량이지요. 비군이 도량인가요? 예. 어머니를 모시고 도량하는 곳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출가를 하신 모양이군요. 도량하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곡차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드시고 가시지요. 고맙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누가 왔느냐? 지나가던 스님이 하룻밤 신세를 부탁하러 오셨습니다. 지나던 스님? 어디로 가는 길이신가? 회암사에서 오는 길입니다. 회암사? 너 수성이구나. 예, 어머니, 아들 수성입니다. 화상이 되어 돌아온 스님이 내 아들 수성이 네가 그토록 애땅해 보고 싶었던 내 아들 수성이 맞느냐? 예, 어머니 이쁜 여자 이제야 어머니께 인사 올립니다. 됐네. 됐어.
저기 서 있는 비구가 자네 평생 기다리며 기도도량으로 살아온 혜원 스님이다. 수십 년 기다려온 세월 이제야 보게 됐지만 손도 잡을 수 없네. 작은 가슴 후벼파는 지나온 세월 아픔들 어찌 말로 할 수 있을까. 당신의 손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손 차오르는 애달픈 맘 가혹한 우리의 운명. 삶은 아프겠지만 마음엔 평화가 깃들어야 하죠. 사랑은 아프겠지만 내 가슴 오래전 피어난 꽃이 가는 세월에도 변치 않고 남아있네요. 나의 마음도 늘 당신이었죠. 삶은 아프겠지만 마음엔 평화가 깃들어야 하죠. 사랑은 아프겠지만 내 가슴 오래전 피어난 꽃이 변치 않고 남아있네요. 어머님, 일마다 고향입니다. 곳곳이 다 돌아갈 곳인데 소승이 잠시 사사로운 생각에 아무래도 집을 잘못 찾아온 모양입니다. 우리 선사께서는 곳곳이 다 돌아갈 곳이겠지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 것이 여래의 마음인데 소승에겐 아직 경계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오는 것도 없었고 가는 것도 없었네. 문자 잡고 신비가
영원한 도련님입니다. 고맙다 아들. 유망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마음도 생각도 모두 다 버리고 하네. 가네 가네 신비가 가네 우리의 문자 찾아내고 신비가 가네 천개가 비추며 나, 조선의 황제 고종은 훈민정음의 발상지이자 조선 왕실의 원찰이었던 신미대사의 도량 복천사에서 만당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여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황실 복위 운동을 펼칠 것을 간절히, 간절히 바라오니 부디 나라와 황실을 구해 주시오.